블루베리를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 신초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분과 그래도 해야 한다로 나뉘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분중한 분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두분 얘기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몇 그루의 블루베리 가꾸는 텃밭농은 앞의 얘기보다 오히려 이 말이 더 헷갈리겠죠. 언제나 정답은 그분들이 갖고 있거나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건, 즉 상황과 본인의 의도가 정답입니다. 아래 좌우 두 영상에서처럼 블루베리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는 내내 열매 키우는 생식생장에 매달려 있어 새로 난 신초도 적고 또 자란 길이도 짧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블루베리 나무는 신초가 복잡하게 나 있고 거기다 신초 길이도 한 자도 넘습니다. 이런 두 나무가 여름 전정 방법이 같다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여름 전정 생략하에도 큰일 날일 없습니다. 머쥐카면 열매 수확 다 마치는 대로 아랫돌이 복잡하게 올라온 신초 정리하고 내향재나 열매 달지 못할 가느다란 가지 정리하면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대로 두면 나무 수명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한 자가 훨씬 넘어서는 나무 수고가 해마다 이렇게 높아지면 내후년쯤엔 사다리 놓고 수확해야 할 겁니다. 더구나 우리 블루베리는 바로 위에 방조망이 쳐져 있어서 수고를 더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도 무슨 가수라도 결과지가 이렇게 길어서 안 됩니다. 대부분 과수는 짧은 결과지가 많아야 합니다. 작년 가을 갈색날개 매미충 산란으로 결과지 다 잘라내어 열매를 거의 달지 못하였더니 올해 신초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영양생장 중입니다. 결과지는 짧게, 그리고 결과지 수는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잘라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흔히 전쟁에서 하는 말, 강전쟁입니다. 겨울 전쟁을 하든 여름 전쟁을 하든 가지를 자르면 다음에 새 가지가 어떻게 올라올 것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자른다면 전쟁 용어로 약전쟁을 하면, 다시 말해서 끄트머리 부분만 살짝 자르면 정하 우세성이 발현되어 위에 있는 몇 마디에서 신초가 나옵니다. 가지의 길이는 더 길어졌을지는 몰라도 몇개안 되는 약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깊게 자를 경우 전쟁 용어로 강전쟁을 했을 경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여러 마디에서 튼튼한 세 가지가 힘차게 나옵니다. 나무는 뿌리와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잘려나간 가지를 뿌리와 맞추려고 더 반발하여 세 가지를 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초 자름 전쟁 외에도 둘째, 하단부터 땅에서 필요 없이 돋은 가지를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추축 가지를 갱신할 것은 알맞은 높이에서 잘라줍니다. 세 번째로는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윗가지에 가려져서 결과지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은 정리합니다. 윗가지 그늘에 가려 햇빛을 보지 못한 가지는 꽃눈이 오지 않고 내년에 열매 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싹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정리할 것은 손으로 집어뜯어 거기에서 새 가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쪽으로 뻗은 즉 내향지도 제거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통풍만 방지되고 거기에 열매 달리지 않습니다. 설록 달려도 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쑤시개처럼 연약하여 결과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도 제거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파리도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꽃눈 올리 없습니다. 꽃눈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햇빛입니다. 결과지가 길게 드리워지니 속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누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수영만 들기에서 이처럼 주축지가 여러 개의 가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마치 절구통처럼 한가운데가 조금 비어지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축지가 여러 개이면 나쁜 거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노화된 주축지를 발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초 정리는 언제 해야 하느냐? 이건 열매가 달려있는 것은 수확을 마친 후 해야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상태를 봐서 안 해도 되고요. 깔끔하지 않으면 시간이 되면 앞에서 말한 해당되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럼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느냐고요? 다행히 블루베리 꽃눈 분화 시기는 다른 과수보다는 늦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여름 전쟁을 그보다는 일찍인 7월 중순까지 마치는 것이 좋고 예지 못하면 7월 하순에는 물론 마쳐야겠습니다. 과수농군 다 아시는 말이지만 꽃눈 분화, 화분 나 꽃눈 형성이란 말이 낯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내년 봄에 꽃이 핍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 눈은 지난해 여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형성된 꽃눈이 겨울을 지난 내년 봄에 피는 것입니다. 올해 가지에 꽃눈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잎만 나옵니다. 적심하고 난 뒤에 신촌 올라오는 데는 식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 내지 20일은 걸리고 신초가 나왔다고 곧바로 꽃눈이 형성되지 않고 필요만큼 자라고 어느 정도 목질화가 이루어져야 하니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름 전쟁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초를 발생시켜야 할 경우에는 질소 중심 비료를 살포하고 바로 관수하거나 아니면 액비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니 요소보다는 유한, 즉 황산 아모니아 비료를 녹여주거나 살포 후 바로 감소합니다.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여름 전쟁은 안 하겠지만 만일 열매 수확이 끝나지 않는 나무에 자름 전쟁을 하고 질소질 비료를 주면 열매의 맛이 떨어진 건 아시죠? 9월 말 10월 초까지 화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직전 무렵에는 질소 비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질소질 비료는 화분화의 방해가 됩니다. 블루베리 여름 전쟁으로 신초 성장만 그전에 완성되면 화분화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염려될 상황이 전개되면 인산을 시비하면 도움이 되는데 인산은 너무 느려서 연면 시비도 한 보름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인산 비료라고 해서 주변에 선이 보이는 용성 인배나 용가리는 효과가 너무 느리니 수용성 인산인 인산가리나 인산칼슘 연면 시비가 효과적입니다.